여기가 첫 번째예요. 첫 번째. 구미의 첫 번째. 첫끼다, 첫끼 진짜. 여기서 뭘 시켜야 될까요? 추천 메뉴. 제일 일반적으로 먹는 잔치국수를. 잔치국수 하나 시키고. 하나씩? 일단 여기 위에 또 메뉴가 있거든요. 찹쌀 수제비. 여기 우리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. 찹쌀 수제비. 서울 쪽으로는 잘 없고. 아, 그리고 국수 한 그릇에 5,000원짜리가 어딨어, 요즘에. 그치. 못해도, 못해도 6,000~7,000원 이상 하지. 아무리 시장이라도 맞아.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. 아, 이거 말이 안 되는 가격이지. 와. 그럼 찹쌀 수제비. 하나, 찹쌀 수제비 하나. 수제비 하나, 비빔 하나. 오케이. 당근, 호박. 그 면을 삶을 때 같이 데치시는 거예요. 바로바로. 아~ 바로. 미리 데쳐놓는 게 아니고. 아~ 모든 게 다 즉석이에요. 진짜요? 네, 네. 즉석에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아~ 잔치는 육수가 들어가고. 그 육수가 이제 들어갔다. 아, 맛있겠다. 이건 뭐예요? 미역이에요. 아, 미역을 넣어요? 네. 미역은 어디에 들어가요? 미역이 생활 수제비 그 옹심이에. 예. 찹쌀 수제비 미역에 들어가요? 네, 찹쌀 수제비에. 요거 국어랑. 아, 황태지에? 네, 황태. 이게 미역을 볶아갖고 하면은 이게 좀 많이 부드럽죠. 아, 부드럽고 이제 또 고소한 맛도 나고. 육수는 지금 맹물이에요. 찹쌀 수제비는 육수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게 깔끔하게 고소한 맛이 나게. 아~ 그 미역이랑 황태의 그 맛을 살리시는 거죠. 아, 옹심이에요? 찹쌀 수제비가? 예. 동그랗게? 예. 뭐예요? 아, 옹심이가? 아~ 옹심이가 저 시장에서 다 빚은 거. 아, 그건 정말 구미에서만 네. 먹을 수 있겠네. 아~ 옹심이가 되게 커. 엄청 진하겠다. 수제비요. 네.